라따따따. 수학이 어렵니? 네. 걱정하지 마. 내가 있잖아. 대한민국 1타 중에 1타. 내가 노고진이다. 1등은 2등 따위와 함께 걸어서는 안 되죠. 오늘은 어제보다 100원이라도 더 비싼 강사가 되셔야 이 고탑 교육에서 살아남으실 겁니다. 퇴사를 하시겠어요? 대표실로 발령을 받으시겠어요? 네? 부채회의 몇 시라고 하셨죠? 몇 시일까요? 머리가 빠르든가 손이 빠르든가. 석 달 넘었다고? 에이 개뻥! 여기 비서들 석 달에선 절대 못 버티는데? 네가 누구야? 이 지옥에서 1년을 버틴 기적의 비서잖아. 포기하지 마 이신아. 파이팅 이신아! 짜잔! 이 비서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. 파이팅! 내가 형이랑 어떤 사이인지는 아시죠? 형이랑 나는 피를 나눈 친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. 네가 없었음 지금의 나도 고탑 교육도 없어. 차 빼세요! 얼른 빼! 저도 뺄까요? 이사장님? 뜸스쿨은 건일그룹에서 먹었어. 이젠 재벌까지 뛰어들고 있냐. 양파는 빼라고! 숫자는 예민! 예민!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? 일은 똑바로 못하면서 바로 내 돈만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죠.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!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암입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마음의 준비라니요?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.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? 유명 박사 노고진 씨가 자신의 강릉 별장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누가 너 대표님을 죽이려 한 겁니까? 너를 넘기려 한 겁니까? 오 마이 갓, 웬일이니? 뭐가 웬일이야? 대표님한테 뭐 원한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어?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아작이 날 줄 알았어.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죠? 노고진 씨 기억상실입니다. 안 돼요! 그날은 잊으면 안 된다고요! 제가 참았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. 혹시 이분 기억하시겠습니까?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. 저! 당신 약혼녀라고요? 범인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좀 있습니까? 글쎄요. 곧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. 대표님! 대표님! 그냥 잘 지냈어? 일부러 이러는 거야? 아직도 나한테 화나서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? 그래도 이렇게 잔인하게 모른 척하는 건... 저기 누구세요? 너 왜 이래? 일단 그렇게 감동을 착 깔아놓고 복수를 하나씩 해야지. 나는 노고진 약혼녀다. 나는 노고진 약혼녀다. 저기... 뭐 하는... 자기 일어났어요? 너 당장 안 튀어? 없다 내가 오라 말아야 내가 네 똥개야! 많이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?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야. 등신처럼 그냥 안 죽어. 노고진석 개자식! 부셔버릴 거야.